첫 소식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지역 주민들은 해맞이 명소를 찾아 새해 소망을 빌었는데요. 연제구 해맞이 현장에 최영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제구 배산 정상이 2020년 첫 일출을 보려는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부산의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2분경.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지역 정치인들도 이곳을 찾아 경자년의 목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연제구가 지금보다 더또 평온하고 한편으로는 또 활기찬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제구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해맞이객들은 떠오르는 태양 앞에 가족 친지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소망했습니다. 주위에 또 제가 또 동호회를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 동호회 회원님들이라든지 이곳들 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다그한 가지씩 이루는 소망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정상의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낮췄지만 주민들은 두툼한 외투를 입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며 의미 있는 한때를 보냈습니다. 일명 명당 자리를 찾아 힘찬 한 해를 다짐해봅니다. 우리 며느리 좀애좀 해가지고 손주 좀 보게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오늘 20년 만에 처음 올랐습니다, 배산에. 한쪽에는 정갈하게 돌탑도 쌓으며 앞으로 맞이할 365날도 의미 있게 쌓이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좀더잘 되고 싶다. 이제 취직도 그렇고 이제 실험 이제 대학원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좀잘 되라고 빌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는 일다잘 되고 둘다 건강하게 이번 해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새해 주민들은 떠오르는 해와 함께 힘찬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HCN 뉴스 최원광입니다.